하이 헬로 아파가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보보보이 네. 트레일러 영상을 리액션 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다른 말레이시아 다른 만화의 리액션을 보여달라고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네. 만화 보는 건가요? 만화가 아니고 그 만화에 나오는 OST를 저희가 OST 한번 봐볼 겁니다. 어허. 네. 그 말레이시아의 좀 대표적으로 그 보보보이랑 뭐야 우피핀 우피핀 그 만화가 양대산맥이래요. 엄청 유명해요 진짜. 그 에피소드로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스펀지밥 같은 느낌. 스펀지밥? 스펀지밥 우리 지금 나이로 봐도 좀 재밌잖아요. 슈퍼 스페셜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좀 즐겨보는 그런 만화입니다. 제목 뭐죠? 겔싹티 파인룰라지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가자! 고고! 오 애기들이 오 귀엽네. 인터스텔라 느낌 많이 나는데? 아 뭐야? 오 블랙홀로 빨래 들어가자. 오 시작이 좋습니다. 오 진짜 만화 영화 그 인트로 이분들이 캐릭터 그런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시작도 되게 좋아요. 네. 오! 잘 어울리는데? 뭐야 진짜 이 사람이 모델인가? 이씨 뭐야 다른 애들 다 머리카락 있는데 얘만 없고 왜 하필 저 아이만 슬프네요. 오 약간 뻥 터진 그런 느낌. 오 노래가 와. 스케일이 큰데? 어, 그니까. 와, 이 정도면은, 양대 선배인가? 와. 항상 만화 노래 나오면은. 춤추잖아. 노래 신나네요. 네. 와 이거 바이올린 소리가 되게 좋네. 되게 웅장하면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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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안돼 안돼 내 클론. 이 만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알라딘 느낌이 좀 나요. 알라딘도 디즈니죠. 네 맞습니다. 알라딘 주인공이 겉보이네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머리 없이 만드는데. 이 목소리 너무 귀여워.
와. 진짜 겨울왕국에 OST가 되게 유명하잖아. 어, 그렇지. 그것처럼 어, 이것도 진짜 노래가 너무 좋네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네. 뻥 뚫어진 하늘을 보고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 아. 네. 기분이 되게 활기찬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 딱 기승전결이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 딱 빵 터뜨리는. 되게 부르시는 분도 신나게 네. 부르셔가지고. 네. 어때요? 만화 자체는 어땠어요? 만화는 괜찮았어요. 네. 저는 약간 저런 장르도 되게 네. 좋아하는 편이라 네. 예전에 생각하면 알라딘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네. 알라딘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네. 약간 보면 그런 배경의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 디즈니 영화 중에 코코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멕시코의 전통적인 그런 만화예요. 그것처럼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약간 좀 말레이시아 전통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가 전통 악기로 북토 치고 그 기타도 약간 좀 일반 기타가 아닌 약간 이제 그 스토리 연계하면서 중간중간에 네. 이 뮤지컬처럼 노래 부르고 하는 것 같아, 애기들. 네. 맞아, 단체로 춤도 추고 캐릭터는 어땠습니까? 안타까우면서도 왜 안타까웠죠? 우리 이쁜 친구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타까웠어요. 네, 되게 귀여웠어요. 네. 네. 머리가 잘하겠죠? 크면 잘할 겁니다. 잘하렴. 그러니까 뭐 막 빨려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궁금하네. 네. 그것만 봐도 좀 그 만화 자체가 스케일이 크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그리는 그런 만화가 아니고 좀 더 상상의 나라의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빨려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외계인 만나서 이식 시술하는 머리가 이제 뽕! 나는 거 아닐까? 그 에피소드 재밌는데? 아니 감독님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번 써먹어보세요. 욕먹는 거 아니야? 가수분의 그 목소리가 엄청 시원시원해가지고 집중을 더 하게 됐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네, 되게 그 만화랑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5점 만점에 몇 점이죠?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나도 4점 말하려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네. 왠지 다른 점수 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4점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까지 있으니까 또 재밌다. 네, 보는 재미도 있었고 듣는 재미도 있었고 우리가 추리하는 이런 것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자꾸 이렇게 연재된다고 하니까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바이바이 주은바라기. 이게 이제 우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만나서 이식 시술하는 머리가 이제 뽕.